민주당은 윤중현이라든지 6억의 뇌물을 주고 이 사람이 사실은 공범인데 이런 사람이 또 지지사에 와 있고 뭐 임종용이라든지 지금 최상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은행에서 돈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이 정말 참담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이 김앤장이 지휘하면서 엄청나게 배당을 요구해서 엄청나게 배당을 해내서 국보를 유출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요구하는 이러한 23조 탈세금은 외국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이고 탈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우리 국민 탈세금을 돈 한다간 탈세금을 뺏어가지고 우리 국고로 돌리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국로입니다. 내국로. 대통령이 아니라 내국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명박부터 모두 다 고발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나라 대통령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영원히 감옥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기자본에 들어가는 배당금 23억을 23조를 추징해서 그중에서 16조 5천억이 외국인의 목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가져간 돈을 우리 국고로 돌리는 일인데 이것을 추징하지 않는다 내국로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안들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의 탈세금에 대해서 23조를 추징하고 탈세 범죄자 김앤장을 반드시 제치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렴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특히 탄핵은 당연한 것이고 공범으로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무기적장에서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옥적인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감정입니다. 윤석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본다고 있는 사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스스로도 알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큰 핵심 아닙니까? 헌법 파괴고 또 특히 검사들을 김앤장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사법부를 김앤장의 하수인으로 만든 것이 윤석열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윤석열 스스로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윤석열은 이번 제헌절까지 탈세금에 대해서 23조를 추징하고 그 탈세 범죄자 김앤장을 즉각 해산하라. 감사합니다.